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망쳐놓는지, 얼마나 잘 망쳐놓는지 또 그런 것들을 의외로 좀또 레츠비 잘 팀이 봐야 될것 아니라 같아요. 또 TU 팀이 그렇지. 멤버로 아예 뭐라 그럴까요? 선수를 아 캐릭터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공격을 네. 준비하십시오. 약간의 그런 다른 자, 지브롤터에서 전략도. 펼쳐지는 후반전 네네. 1세트 경기. 레츠비 대 TU, TU 대 레츠비. 자,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양 팀이 서로를 견제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아유, 바닷가 가고 싶네, 이거 아, 보니까요. 네. 네. 저번 주에 여기 뭐 공장 바닷가는 안 좋다는 뭐 네, 이런 공장 얘기를 받아라가지고 한 했었는데, 분께서 네, 안 좋다고 여기 하셨는데. 말고, 여기 네네네네. 말고, 우리 속초 한번 가죠. 포켓몬 한번 아, 하러 네, 또 요즘에 그렇죠. 화제인데. 네네네네. 어떻게 가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아직. 뭐 저는 뭐 가시자면은 제가 뭐 아, 예. 호송해드립니다. 네네네. 저는 뭐 저도 갑니다. 네. 호송 전문이셔요, 거의. 어디 네네네. 가면은 차에 태워다 놓고 다 꽉꽉 채워가지고 잘 그렇죠. 데리고 댕기세요, 한 분씩 해가지고. 제가 제가 조만간 바빠지겠군요. 버스 면허증을 아. 딸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아, 지금 뭐 드립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대화 아니죠? 네, 네. 진지하게 요즘에 버스 면허증을 진지한 대화. 따볼까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아. 어제 말이 꼬이는 상황이 성장하지 가지고. 않으실까 이제. 네. 요즘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택시 기사분들도 있고 막 아, 예,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전향하지 않으실까 한 분님께서 곧. 자, 이제 좀 버스 캐릭터. 네. 달달하죠. 네, 아무튼. 네. 구멍님께서 아이고. 좀, 네, 라인업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시작하고요. TU팀에서 소비 진영으로 메이를 나인엑스 선수가 네. 중간에서 2픽이 조금 특이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토르비언도 나인 있죠. K 선수요, 네. 이게 네, 좀 나인K. 안 보이는데 나인K 선수. 나인K. 나인K. 네, 네. 어렵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레츠비 팀은 일단은 조금 기존에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이용해왔거든요. 자, 아, 리버 딜리먹고 선수 겐지를 또 사용했고요. 네. 아, 플랜저도 상당히 나못 시원할 것 같아요.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네, 드리먹고 선수 또 끌었나요? 너무나도 플레임? 겐지를 흡착까지 내친김에 그쵸? 좋아요. 적들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저 안에 있다라고 사인이 온 건가요? 아, 윈턴 잡혔죠? 자, 도망가고요. 아, 아, 반대로 여기서 끊어지는. 선수에게 타로 선수의 로드고가 끊겼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지브롤터 경기 메이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나 메이는 뭐 다시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메이를 좀 자주 쓰는 유저로서 이 구간이 정말 메이플레이. 핫하죠. 네. 네네네. 이 구간에서 되게 쓰기 좋거든요. 아, 메이코 패스를 좋아하시는군요, 구멍님께서. 네네네. 아, 예. 원래 저렇게 좀 해맑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정상처럼 보이시면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아, 야, 이게 뭐죠, 이건? 그런 판정이 확실히 신기해요, 로드홈을. 플레이 네. 대답들인데 고무로 되지 않았나.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겐지가 저렇게 따인다 슬퍼하고 있어요, 채팅창에서. 그래도 궁극기를 채우는 성공했고, 자, 여기서 뚫고 들어갑니다. 네, TU팀은 레츠비? 지금 뭐 궁극기 다 모았어요. 근데 레츠비 팀이 자, 뚫기 보이잖아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구간에 이렇게 자, 있으면은 좋아요. 네, 메이. 네. 막혔다고 봐야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메이 컷됐고요. 자, 그리고 TU팀의 토르비온이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네네. 더 보스들 모아서 메르시나 중요 영웅들에게 그렇죠. 아머를 씌워줌으로써 그렇죠. 게임을 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치료 중이에요. 지금 이 구간은 사실상 일단은 좀더 뚫어내야 되는데 이 다리 부분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정말 잘 막아내고 있어요, TU팀이. 아, 또 왔지. 네. 또 왔어. 아, 하지만 윈스턴 궁극기. 궁극기. 아, 무섭게 쫓아와요. 그렇죠. 하지만 무빙이 플레임 네네네, 튕겨 나갈 수 있는데. 있어요. 네. 일단 아, 메이가 더 중요하죠. 네네, 아직 솔전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 중앙에 굿.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아이고, 네네네. 마지막에 뒤를 잡혔네요. 네, 드리마크 선수가 잘 막아줬고, 그리고 저 토르비온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한 듯 보여요. 타롯 끊어냅니다. 아, 좋습니다. 타롯 선수. 이벤트  공격 전력 있습니다.
치료 중이에요. 상당히 또 여유로운 모습을. 용광로를 계속 아껴주고 있거든요. 그거 네. 사용 없이 막을 수 있는 정도다라는 판단하에 아직까지는. 그렇죠. 정말 저거는 최후의 네 궁극기일 수도 있어요. 팀원들 그렇게 회의했을 수도 있고요. 자 드림워커 선수의 겐지. 자 용광. 자 그렇죠. 메르시. 그렇죠. 아. 이맛에서 이죠. 네. 와 완벽한데요. 야. 야. 와 지금 그리고 정말 메이의 방벽이 지금 엄청났어요. 빙벽이. 와, 이런 식으로. 겐지도 잘하나요? 이거 정말 서술형 명장면이었어요. 아. 최종적으로 자리할 궁극기 튕겨내면서 네네네 멋진 장면을 연출해줍니다. 아, 저 장면을 보고 이제 나도 해야지 하면은 아 그렇죠 안되죠. 네 유승영 김옥 야 네네네네 항상 마무리가 되는데 네네네 아 정말 멋있는 모습. 아 바로 민턴 민턴 네 좋아. 아 또다시 자 일단 메인 딜러 먼저 잡고요. 저 서브탱커 그랜저의 솔저가 뒤에서 조용히 딜을 꾸준히 넣어주고 있죠. 그렇죠. 자 라인하르트. 와 지금 이 레츠비 팀이 지금 이게 한번 어떻게 될까요? 지금 궁극기를 모아서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은 게 TU 팀은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고 무엇보다 궁극기를 너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튕겨내기로 지금 자 쉽지 않아요. 궁극기를 네 전량 해소시켰죠. 도로 가져가라. 자 플레이 여기서 포탑. 자 여기서 저거 일단 자 아이고 아 네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네네네 아쉽습니다. 자 일단 라인하르트를 앞세우면서 가고 있는 레츠비 팀. 자, 남은 시간 1분 30초 정도. 포탑 소리가 새로 들렸어요. 자 여기서 자 아 메이가 1분 가도 놓고 네네 그렇죠. 궁극기로 그렇죠 가둬놓고 궁극기 겐지가 드림워커 5킬. 아 자 이거는 파티에서 볼 수 있겠네.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아 그렇습니다. 지금 자, 아무래도 이게 레츠비 팀이 TU팀을 상대로 이제 TU팀의 드림워커 선수 드림워커 선수의 파라를 견제를 많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드림워커 네. 선수는 반대로 지금 겐지를 기용해서 맞습니다.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파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조합을 짰는데 네. 아 네이벤 적어요. 자 그래도 창규 아 리퍼 호구야 용광로. 자 용광로 드디어 나왔죠. 한쪽? 자 한조궁 자 1킬 한 것 같고요. 잡아냅니다. 헬프 선수가 여차하면 서포터를 하다가 여차하면 이제 약간 올라운더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TU 팀의 리준 선수가 지금은 궁이 남아 있거든요. 일단 아 또 막아내는 모습. 자 이제는 정말 아, 시간이 없어요. 몰라 보지만 네네. 2선 기다리고 있죠. 리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자 빌려야 네.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든 연장전은 걸어야 될 텐데요. 몰랐는데 여기서 아쉽네요. 자 여기서 후반전 1세트 지브롤터 수비 공격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고른 챔피언이 아닌가라고 메이랑 토르비온은 생각을 했는데 네네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그 톱니바퀴처럼 여기서 아. 여기서 오면 이쪽을 막아라 여기를 막아라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적들의 화력을 분산시켜주고 네네네 나머지 겐지가 마무리해주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브로트에서 일단은 내부 1라운드 가지고 옵니다. 레츠비 팀 아 지금 뭐 카드 상황이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레츠비 팀에는 TU 팀이죠. 죄송합니다. 자 진짜 정말 레츠비 팀이 지금 너무나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그리고 그만큼 지금 TU 팀이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자 공수 바꿔서 진영 바꿔서 네
진행합니다. 레츠비 팀. 레츠비 팀에도 이제 저번에 이제 TU 팀이 선수 바꿔가면서 게임을 했는데 네. 이번 레츠비 팀도 지금 예비 선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기용을 하실지 아니면 아직 이번 세트 막아내고 다음 세트에 네.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번 세트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렇죠. 네. 네. 아, 네. 오늘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번 네, 경기를 제발 해야겠네요. 네네네. 제발 레츠비가 끝나지 않기를. 아 끝나기. 네. 이게 오늘 너무 이게 짧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렇죠. 분량 안 나오거든요. 네 안 돼요. 파이팅 해야 됩니다. 저희는 네. 사실 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티오한테 입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는. 안타까워요 지금. 하지만 레츠비 네. 팀 충분히 뭐 기량이 개인별로 기량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번만. 그렇죠. 절대 뭐 기량이 떨어지는 네. 팀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닙니다. 상황이 계속 꾸려가는 순간순간 네네네네네. 상황에 대한 그 판단 그리고 그때 이제 얼마나 또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냐. 그렇죠. 네. 다소 아쉽게 밀리고 있어요 보면. 네. 일단 아까도 네. 제가 좀 네. 집어줬던 얘기긴 한데 경험적인 부분에서 그쵸.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좁히는 판들이 이전까지 판이었다면 이번 판에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레시피 네. 많이 왔거든요 그 팬분들. 자 일단은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고업 겐지. 아 겐지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튕겨내기 사용해주면서. 자 드리워크 선수 이번에는 위도우를 얼마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위도우까지 기용합니다. 네네네. 아마 본인이 파라 장인이기 때문에 상대방 파라의 예상 경로를 충분히 예측할 겁니다. 아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네 위도메이크로 끊어보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아 좋은 부분은 잘 말해주셨어요. 이게 빌 도와성 자 전에 헬플 선수는 윙스턴을 불렀고요. 자 디바가 뒤에서 들어가면서 파라 견제를 좀 해주겠죠? 그렇죠 좋아요. 네. 아 그러나 파르시죠? 이게 죽이고 그런 거는 좀 힘들 수도 있... 아 근데 좋아요. 이게 또 다르거든요. 저 상당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나인케이 선수. 와 잠깐만 디바가 파르시를 완벽하게 분쇄해줍니다. 궁극기까지. 아 궁극기도 지금 써줬군요. 자 이렇게 흔들어주면 지금 앞에서 한번 밀어붙일만 한데요. 자 그러나 쉽지 않네요. 자 헬프요 선수 윈스턴으로. 자 이거 궁지 끝에 몰리면은 계속 나오면서 죽을 때까지 갔거든요. 아 근데 정말 잘 도망가고 있어요 플레임 선수. 아 네 정말 잘 도망갔었는데 플레임 선수가 밀렸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자 궁. 자 포화도 맞고요. 자 두 번째 목적지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자 시간 6분 2분 추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7분이나. 와 여기. 아우 뭐. 하나도 내섰네요. 약간 축구에서 보면 해트트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파라 그리고 뭐 또 겐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위도우까지 세 명의 캐릭터를 캐리해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윈턴이 파라까지 끊어줬어요 방금은 또. 네 여기서 화력 집중을 해서 끌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 게임기 미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공격 진영의 TU팀이 활용을 하고 있어 이 게임기를. 자 그러나 레츠비 팀 일단은 끝까지 경기 봐야 되겠고요. 자 파라 궁이죠. 자 타로도 잘 피했어요 그래도. 네네 저런 식으로 차를 여기서 네. 위도우에게. 자 창구 자 그러나 궁. 아 이게 위도우 메이커가 있어가지고. 자 세 번째 지금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지금 네 화물 운반 장소만 남았지요.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막으려면 끝까지 한번 버텨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츠비 팀 경기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뭐 한 시간이고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 싸우면은 네, 아예 잘 수 있어요. 네. 시간이 7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네. 밀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방어하는 팀은 다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디오 팀의 겐지 트레이커. 자. 유리하게 쫓아가주면서. 저 구간에서는 레츠비 팀이 상당히 좋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영웅은 죽지 않아. 아 좋고요. 아 여기서. 자자자. 일단은 맞아 나오고요. 자 소리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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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 와중에 지금 차의 위치를 보면은 거의 왔거든요. 거의 끝이 나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정확히 화물의 위치가 일단은 뭐 그래프로만 볼 수 있는데 네. 너무 키 들어왔어? 네네. 살아나가나요? 아 살아나가네요. 다른 윈턴이 들어와서 죽어줬어요. 한 명은 살아나가고. 자 코너 부분 폭탄. 자 폭탄 살죠. 네 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디바 궁극기 또 이렇게 메르시가 밀어내고 여기서 아 메르시가 이 좀 위험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메르시 피 갈 때 충분히 피할 수 있었거든요. 자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멀리 있는 위드 그렇습니다. 자 다섯 명도 끊어야 되고 자 카렌 카렌 밑에서 뭐 궁극기 부활해야 되고 지금 아 여기서 부활되나요? 부활되고요. 그렇죠. 영웅 죽지 않아요. 미드메이커 끊어줘야 되거든요. 아. 끊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레츠비팀 막아냈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네네 단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군담 상황 미도메이커 솔저가 빙의해가지고 따발통으로 지금 민선 몰아내고 있어요. 힐 위에 민선 써봤자 벤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자 루시우브 자유까지 왔어요 미도 아 지역이 따라줍니다. 메르시가 뒤에서 충분히 네. 서포팅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니를 못맞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궁이죠. 자 잘못하면 게임 끝나요. 니가 낫기 때문에 야 지금 레츠비 팀에 선수가 없어요. 와 TU 팀 너무나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해서 후반전까지 가져가면서 TU 팀이 오늘의 승자가 되네요. 정말 트레이서 그렇죠. 아 아무래도 이거는 경험의 좀 차이가 네네네 네 좀 불러온 참사가 아닐까 좀 아쉽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레츠비 팀에 한번 당겨대는 모습 정말 네 정말 굉장히 잘 봤습니다. 아 그러나 뭐 TU 팀 오늘 너무나 좋은 너무 모습 보여줬고요. 팀 전체가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자. 역시 다양한 캐릭터들을 여러 사람이 다룰 수 있다라는 점이 네네. 오버워치에서는 정말 큰 강점이거든요. 이 선수들은 한 가지 캐릭터들만 하지 않고 TU 팀은 여러 가지 캐릭터를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 선수가 위도메이커를 해? 이 선수가 트레이서를 해?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캐릭터 폭들이 다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선수 라인업을 보면은 레츠비 팀에는 올라운더가 아쉽게도 없었지만 네, TU 팀에는 고업 선수랑 능능 선수가 올라운더였고요. 그 밖에도 드림워커 선수가 평소에 하지 않던 픽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들이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런 뭐 모습 보여줬고요. 레츠비 팀이 아무래도 서든 어택을 할 때는 좀 괜찮았지만 여기 오버워치에서 아직 적응이 조금 안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카렌 선수, 창규 선수, 플레임 선수, 뭐 이재진 선수, 뱀눈 선수, 타로 선수 여섯 분 모두 다 정말 안타깝게 지금 그렇게 돼서 그렇죠. 아, 조금 네, 아쉽기도 하네요. 하지만 뭐 TU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승 가져가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TU는
60만원을 무적상금 60만원 지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핀데이크 선수, 고업 선수, 9K 선수, 리즈네스 선수, 헬프유 선수, 룽룽 선수, 드림워커 선수 총 7 선수로 구성된 우리 TU 팀. 팀의 행진 어디까지 오늘은... 계속 될지.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또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양 팀 선수들에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박수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오늘 또 좋은 경기 네. 진짜 많은 경기 보여줬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레츠비 팀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하지만 TU 팀이 뭐 정말 그만큼 잘한 것이고요. 네, 충분히 또 레츠비 팀이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준비되었던 경기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다음 주는 혹시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음 주는 제가 네. 일요일 날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시간도 아마 비슷한 시간 3시나 4시 사이에 또 네네네. 진행하지 않을까? 정확히 시간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곳은 헝그리의 백오버워치 페이지에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헝그리의 오버워치 페이지에서 현재 네. 오늘 보신 경기 인증 이벤트와 그 밖에 다양한 그렇죠. 오버워치 관련 그리고 기타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버워치 말고 다른 게임도 헝그리 앱에서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러면 아쉽지만 마무리가 네, 이렇게 조금 짧았는데 마무리가 네. 되겠습니다. TU 팀이 3대 0으로 오늘 매치업 경기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저희가 3회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제 해설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꼭 인공호흡 기다려주실 그렇죠. 분 네, 헝그리 앱에 오버워치 팀들 계시면은 네. 네네네 헝그리 앱에서 문의가 왔을 때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와 또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